안녕하세요. 집요정 유지니아입니다. 오늘은 큰언니 집에 놀러왔어요. 언니가 요즘 무화과를 너무 좋아해서 무화과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12살이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귀엽게 봐주세요. 먼저 무화과를 알맞은 크기로 잘 커팅해주세요. 무화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파인애플을 많이 먹은 것처럼 입안이 아파요. 잘게 자른 무화과는 나중에 초콜릿 반죽과 섞어줄 거예요. 이제 초콜릿과 생크림으로 가나슈를 만들어줄게요. 이거 만들기 전에 작은 언니가 몇 개 훔쳐먹었어요. 초콜릿 40g을 담아주세요. 생크림을 따뜻하게 냄비에 데워줄 건데요. 생크림은 100g으로 맞춰서 넣어주세요. 따뜻한 생크림으로 초콜릿을 녹여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생크림을 데우는 동안 계란 두 개를 준비해요. 언니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생크림이 따뜻해졌어요. 열심히 초콜릿과 생크림을 저어주면 이렇게 시럽처럼 변해요. 묻어있는 덩어리가 없게 열심히 녹여주세요. 이제 본반죽을 시작할게요. 작은 언니가 녹여준 버터를 반 개로 잘라줍니다. 버터를 볼에 담아주세요. 하얀 설탕을 버터와 섞어주기 위해 계량을 해야 해요. 설탕을 110g 담아주세요. 설탕을 3번에 나누어 넣어주면 뽀얗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계속 섞어야 해요. 이제 계란도 3번에 나누어 섞어주세요. 분리가 되면 밀가루를 소량 넣어서 분리 현상을 막아주시면 돼요. 맨 처음 만든 가나슈를 넣고 섞어줘야 합니다. 당력분 110g을 넣어주세요. 베이킹 파우더는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어둔 초콜릿 크림과 밀가루를 섞어주세요. 무화과를 반죽에 넣어주세요. 기름으로 케이크 틀을 잘 떨어지게 코팅해주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바람에 바람 구멍이 들어가지 않도록 휘적휘적 해주세요. 큰언니 자취방에 생긴 새로운 오븐인데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리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케이크를 넣어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죽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180도에서 18분가량 구웠어요. 집안에 달콤한 빵 향기가 가득하고 모두가 설레는 순간! 아까 조금 남은 초콜릿과 생크림으로 즉흥적으로 만든 크림을 올려줍니다. 언니들이 네일 아트 한다고 뭐 찍어줬어요. 하얗은 크림을 빵 위에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무화과를 토핑으로 올려주세요. 짜라란 완성된 무화과 초콜릿 케이크! 크림을 녹으면서 빵이 더 촉촉하고 초코스럽게 스며들고 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큰언니는 같이 먹을 차를 우렸어요. 아주 촉촉하고 꾸덕하고 초코맛이 진해서 무화과와 잘 어울렸어요. 언니들이 제가 만든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해줬어요. 지금까지 집요정 이진이였습니다. 뾰로롱!